셀프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럴려고 했다고. 여권 있어? 파스포트. No. 마이굿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도 이렇게 각 잡고 해보았고요. 오프닝 장소도 좀 평소랑 다르죠. 오늘은 제가 대표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서로를 제일 잘 알고 우리 채널에도 많이 나왔던 부부가 가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윤아 언니와 함께 세부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체험 다이빙을 할 거고요. 스노클링도 할 거고 그리고 대박인 게 있어요. 모래상어를 볼 겁니다. 같이 수영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세부로 가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체험 다이빙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수트도 멋있게 입었고 다녀오겠습니다. 바닷속에서 만나. 여러분, 저희는 다이빙을 끝내고 저녁밥을 먹으러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몸이 토끼더라고요. 맞아. 저희가 47분 동안 바닷속에 있었어요. 14미터로 내려갔어요. 맞아. 거의 최대로 내려가고 최장 있었어요. 일단 못 내려갔네. 했잖아. 저기서 하는데 참기 저기 밑에서 서 있대요. 여러분, 내려가면 돼. 대박이야. 근데 아쉽다. 살다야 살. 와. 이럴려고 온다고. 야. 아, 맛있다. 아니 언니 이러려고 운동하는 거야. 언니 진짜 이런 날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찬미와 누나의 하루 끝. 1일차 끝. 세부 1일차.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그랩을 여기 와서 처음 이용했어요. 맞아, 그랩을 처음 이용했어요. 그랩을 왜 이용을 하게 됐냐면 제가 환전을 해왔는데 호텔에 돈을 뺏겼어요. 미니바 그 이용 요금으로. 그래서 환전이 좀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환전을 알아보니까 한패스라는 어플을 깔면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면 근처에 있는 교환소에 가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더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랩을 불러주셨어요. 그랩을 처음으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찬미 아이디? 아! 여권 있어? 파스포트. No. 환전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네. 한잔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드디어. 와. 이제 여유있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겠어. 그쵸? 너무 배고파요. 저희는 여기서 저녁을 먹으면서 약간 칵테일을 한잔을 하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와 유나의 세부 2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 따뜻해. 와! 유나 언니는 간지러운 걸 진짜 못 참거든요. 언니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저희가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여기는 둘러볼 게 많이 없대요. 쇼핑몰도 다 조그맣고 약간 투어 상품들이 있어서 단독으로 이제 편하게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게 상품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해보려고 해요. 단독 시티 투어.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기사님이 직접 붙어주셔가지고 밤 12시까지 다니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세부 시티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얄라몰에 와서 점심 겸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리스 골라. 인서 대나무 만나. 닭꼬치. 오징어 구이. 저희는 여기 안에서 여기서 쇼핑을 했고 이렇게 3일차 마지막 날 밤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공항에 왔고 화면을 보면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 잘 나온다. 진짜?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카메라. 나 이때까지 계속 화면 봤는데? 미안. 언니는 계속 딴 곳을 보고 있는 거 좀 봐. 진짜 몰랐어. 나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잖아.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 짐도 맡기고 수석도 마치고 아이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 어떡해. 그 전 영상가 2박 3일에 짧고 알찬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가기로 했어요. 1년 뒤에 1년에 한 번은 꼭 가기로. 맞아. 저는 친구랑 첫 해외여행이에요. 가족들이랑만 가봤지 그냥 계속 여행 메이트로 이렇게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생각보다 잘 맞아. 잘 맞고 혼자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언니가 채워주고 언니가 잘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있고 약간 맞아. 이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마이구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깜짝이었습니다. 또 만난다고?